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040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4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H형과 철근 부문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철강 업체들이 모두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지금 이것처럼 현대제철처럼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하는 이제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경기 민감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 나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양봉 그려내면서 강하게 상승 주었고요. 오늘 또한 강세 보이면서 약 1%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1분기 영업이익 3,03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이 기사 읽어보게 되면은 지난해와 비교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매출액은 4조 9천억 원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 5.6% 정도 증가를 했고 순이익 역시 2,199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현대제철은 글로벌 철강 시황이 개선되면서 판재류 중심으로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고부가 제품의 판매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에 점점 접어들면서 선진국과 내수 중심으로 증가, 철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실적이 높게 나오면서 지금 어제부터 강세 보이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승 추세에 걸리게 되면서 약간 하락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상승 추세선 크게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조금 큰 폭의 조정을 맞으면서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강하게 상승 못했던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이 거래를 연속해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제 오늘 연방준비제도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이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발표되냐에 따라서 이제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공백이 드러나면서 어제는 약간 하락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이후에 지수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그때 동안 올랐던 매물대 차익실현 매물 실현하면서 차익실현 매물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많은 양 매도를 하게 되면서 약 1%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현대제철도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윗골이 달고 아래쪽으로 내려왔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FOMC 회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이제 완화적 통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FOMC 회의 결과가 오늘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 유지할지 그리고 이제 점점 경기 회복이 됨에 따라 이 인플레이션 관련 정책도 나올지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반등 주면서 상승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도 이제 긍정적으로 결과 나오면서 증시 자체가 빠르게 반등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에 이제 오늘 FOMC에서 회의 결과가 발표되게 된다면 내일 오전에 이제 영상 찍을 때 정리해가지고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결과 나오게 되면서 지수 반등 나와주게 되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강세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RSI 지수가 과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약간의 박스권을 그리거나 약간의 조정은 오겠지만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이탈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점은요. 염려스러운 점은 이제 기후 정상회의가 이제 며칠 전에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배출권 배출 감산 많이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어느 정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 약간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부에서 이 탄소 배출권에 관해서 어떻게 상향시킬지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현대제철은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지만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협약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기관 같은 경우 약 7거래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어제는 많은 양 매수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기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기관과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역시 매도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제처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나서줘야지 큰 양봉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매도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언제쯤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올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AP투자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제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제 초록색 라이브로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번 연도 올해에 계속해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전 7시 40분부터 실시간 리딩에 들어가신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종목 추천을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이제 전일 미증 시부터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며,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갈 때는 현재가,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홈페이지에만 들어오시면은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